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에베소서 지난주에 1장을 했고요. 오늘은 2장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의 불륜 사진을 보고 흉기로 남편을 찔른 사건이 생겼습니다. 멕시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웬 낯선 여자와 젊은 낯선 여성과 남편이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 있고 그리고 미래를 즐기는 그런 사진이 여러 장 보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외도한 남편을 향해서 곧장 부엌으로 가서 흉기를 들고 남편을 찔렀습니다. 자, 그 비명 소리에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이 남편은 병원으로 가서 그래도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 하고요. 이 여인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그 남편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보았더니 그 사진이 아내의 젊은 사진이었어요. 본인은 자신의 젊은 사진 때 사진을 보고 자기라고 느끼지를 못했던 거죠. 이 사람이 웬 젊은 여자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남편은 그 젊은 이렇게 옛날에 찍은 그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해서 핸드폰에 저장해서 갖고 있었는데 아내가 그걸 본 순간에 그럼 먼저 그래야 되잖아. 남편한테 가서 이게 무슨 사진이냐, 뭐가 어떠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의 감정을 완전히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배우자가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가시다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뭡니까? 배신감이죠. 나를 버렸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공을 들이고 지금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배우자가 나를 버렸다. 이것은 배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신감을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정말 막 흉기를 휘두르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신감이 주는 감정이 얼마나 격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러죠. 상대방이 남편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쁜 거예요. 상대방이 틀렸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기도 전에 상대방이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은 내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관점이 옳다. 그리고 남의 말 잘 안 듣고 내 고집대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느껴지는 분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해진 선과 악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할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로봇처럼 너 이거 해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로봇과 같은 존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떠겠어요? 좀 재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고감도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자 지키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지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뱀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네가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선과 악이 아닌 네가 원하는 선과 악을 기준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주권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귀가 사람을 유혹해서 이 아담이 거기에 넘어가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잖아.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악이 아니야. 내가 악이라면 그것이 악이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배신당한 하나님이에요. 한낱 피조물인 인간으로부터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면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것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어야 됐습니다. 지옥 운명, 지옥 가는 운명이 되었죠.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전에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여기서 허물과 죄는 뭐 비슷한 의미예요. 그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죽었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시체와 같은 모습이죠. 죽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영적으로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분리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가 하면은 2절에 보시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마귀죠. 다른 존재였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탄을 따라서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면은 3절에 보시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가는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앞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부부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상대방 이성에게 끌리는 모습이 어떤 게 끌리는가 하면은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은 별 재미가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이 상대방은 나하고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에게 끌려요.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고요. 그래서 부부가 돼서 한 집에 사는데, 근데 한 집에 살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다르잖아요. 모습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한 가정에서 불화가 생기는데 이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당신 왜 나처럼 하지 않아? 당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이것이 문제가 돼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분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아내는 왼손잡이다. 그래서 식사를 차리는데 오른쪽에 국그릇을 넣고 왼쪽에
밥그릇을 얻는다. 왼손잡이인 본인은 먹기가 좋지만 나는 국을 뜨면서 계속 밥에 흘려서 참 불편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마신 물컵은 즉시로 씻어 넣는데 아내는 찬장에 있는 그릇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싱크대에 쌓아 놓는다.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씻고는 몸살이 난다. 그것을 볼 때마다 속에서 예, 뭐가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나는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정신없다. 화장은 뚜껑이랑은 뚜껑은 다 열어놓고 바쁘게 화장을 하니까 나갈 때는 뚜껑을 닫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다 열어놓은 채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어 화를 버럭버럭 내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왜 화가 날까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죠. 나는 미리 나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미리 안 나오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모든 거 그때그때 씻어야 되는데 내 아내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내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의 단점을 생각하면서 이런 아내를 내가 얼마나 참아주고 살고 있는가 아주 그냥 얘기를 하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 잔소리를 내가 얼마나 참는지 아냐고 그러겠죠. 자, 누가 옳습니까? 누가 고생해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고 그런 게 없는데요, 다른데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옳다. 다 내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이것이 모든 것의 불화의 원인이 되면서 우리는 이 한 세상 끙끙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악된 모습 중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어찌해야 되는. 자, 그런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라는 것은 전 국토를 통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궁궐 앞에 있는 조그만 아름다운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그거 나한테 팔라 얘기를 했더니 이 나봇이라는 주인이 이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이라서 팔 수가 없다. 거절을 했어요. 감히 왕의 명령에. 그때 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갖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아내가 꾀를 내죠. 그러면서 그 나봇에게 죄를 지어 누명을 씌워가지고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해서 죽여요. 그리고 그 포도밭을 빼앗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죠.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만 하면 됐죠? 많이 벌었죠? 아니면 아직도 부족합니까? 이제는 손자 대학교 입학자금 벌어야 되죠. 내 노후자금 벌어야 되죠. 할 일이 아직도 있죠.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내가 남편을 찌른 그 마음의 동기는 배신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배신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 배신감을, 우리를 향한 이 배신감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죽은 상태로 지옥 가는 예, 그 신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불쌍하고 그 불쌍한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큰 사랑을 가지고 어찌하면 이 사람들을 구해줄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4절로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라 했죠. 구원을 받은 것이라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배신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복수해야 되고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 자기를 떠난 이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큰 사랑으로 바라보면서 어찌 저 사람을 살릴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많은 사람들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정서를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정서가 불안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고요. 그러면서 나를 무시하니까 저런 말을 하지. 그 무시받은 생각을 차곡차곡차곡 저금합니다. 금고에 넣어놓습니다. 미움과 원한과 증오를 쌓아놓습니다. 언젠간 갚아야지. 근데 그 갚기 전에 내 심령이 병들어가고 있는 건 모르고요.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갑자기 분노를 폭발합니다. 또한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없어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흔적인 거죠. 배우자를 이해하기보다 나한테 해를 끼치는 존재로 여기면서 급기야 싸우게 되고 이혼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술 먹고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 마귀의 인도함을 따라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백성 되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원찮은 내가 주인이 되었다고요? 1분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10년 후를 바라보고 살아가니 그 인생이 어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생이 어찌 자로 우로 비틀거리면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딜 가나 부딪히고 어딜 가면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에 분노하고 그 분노를 이렇게 아무리 표현을 해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결과는 나에게 돌아오는 이 허탄한 세상에서 한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요.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시원찮습니까? 내가 어디 팔다리가 아파요. 왜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참고 지내다가 큰 병이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병을 키우고 있는 자신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시원찮은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인생 어찌 형통하겠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운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순순히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과정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은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자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논을 팔아야 되고 밭을 팔아야 되고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자, 그 구절이 8절 9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까지도 주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면은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면 사는 것도 바뀌어야 되죠. 전에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그 모양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바뀌어야 되죠. 자, 옛날에 어떤 거지가 있었어요. 막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나 뭐 잘 데 없고 먹을 거 없으니까 아무 데서나 자고 먹는 거는 통에다가 이렇게 뭐 얻어가지고 가득 모아서 뭐 숟가락 젓가락 필요해요. 손으로 먹고 또 돈도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 호주머니가 내 돈이죠. 꺼내가지고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자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 나라의 왕이 왕자를 잃어버렸는데 전국을 수소문하면서 다녔는데 이 사람이 왕자인 거예요. 그래서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먹을 게 없이 그렇게 온 데를 떠돌던 이 사람이 호화찬란한 궁궐에서 날마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손으로 옛날에 손으로 먹었으니까 그걸 보고 옆에 신하들이 기겁을 하죠. 왕자님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수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럼 남의 물건 그냥 지나가는 호주머니에 있는 게 다 내 거니까 슬쩍슬쩍 훔치는 그 습관대로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신하들이 그러죠. 그렇게 하면 아니되옵니다. 자, 왕자로서의 채통과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사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왕자답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 되었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속한 자 되었죠? 하나님께 속한 자 되었고요. 전에는 마귀를 따라 살아가던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날마다 순간마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주님 부르기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일을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분의 변화를 겪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오늘도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뭐, 아, 이게 선한 일이다 다 알 수 있지만 제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간단한 예를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이루 다 어떤 거다 하고 이루 다 단정하기는 어렵죠.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아주 간단한 것을 하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교수님은 화장품 뚜껑을 열어놓고 외출하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렇게 두고 외출했다가 집에 갔다 밖에 나갔다 오면은 향이 다 날아가고 다 말라버리고 이거 쓸 수가 없는데 왜 이 비싼 화장품을 쓰느냐. 그냥 맹물을 써, 맹물을.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질책을 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아내를 향해서 이 교수님이 성경책까지 들이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됐지 그 바쁜 시간에 왜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고 나가셨겠어? 이 부활하신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알아? 정리정돈 잘하라는 거야. 예, 정리정돈 잘하라는 거야. 근데 당신은 부활을 알아? 부활을 믿어? 똑똑한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이용해서 아내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하늘의 음성이 들렸대요. 야, 이 자식아, 네 잘하는 건 네가 해라. 그러면서 이놈아, 그 아내가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돌아보았더니, 아, 내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평불만을 하는 은사가 나한테 있구나 깨닫게 되었고, 아내는 정리정돈하는 거 모르고 계속 모든 거를 밟고 다니니까 대신 본인이 그걸 치운대. 그러니까 정리정돈 못하는 아내보다는 나한테 정리정돈하는 은사가 있겠구나, 있구나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도 깨닫게 한 것이, 이 나한테 이 은사를 준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없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예,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걸 못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라고 나한테 주신 거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내가 외출할 때 화장을 하고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옆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보, 이제 화장 다 했어? 내가 뚜껑 닫아줄까? 그럼 닫으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닫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여태까지 그렇게 꿈쩍하지 않던 아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화장품 뚜껑을 그렇게 안 닫던 아내가 화장품 뚜껑을 닫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세게 닫았는지 이제는 그거 가져와서 여보 이거 좀 열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이렇게 아내가 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선하고 상대방은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우리가, 전에는 그랬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갔던 우리는,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흠을 찾기보다 장점을 먼저 찾고, 그 장점이 먼저 눈에 보이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내가 옳다, 내가 잘났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달리 보인다는 거죠. 상대방의 흠을 바라보던 우리가, 찾던 우리가 상대방의 장점을 찾게 되면, 상대방으로 인하여 불편하고 불화가 생기던 이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고 그 가정의 평화와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 잘 살지 못해서 참 동동거리고 배가, 딴 사람 잘 사는 거 보면 배가 아팠는데, 이제는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정이, 이 물질에 만족하는 거죠. 건강이 있음에 감사하고, 아내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가 존재함으로 감사하고, 부모가 존재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그 어디나 천국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아직도 사탄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이제 그거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라고요. 내가 주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 마음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 있는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속에 크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2021년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